네, 안녕하세요. 보호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은 아침 6시인데요. 5시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씻고 지금 회사 출근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냐고요? 네,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이제 전국 각지에서 6분, 저를 포함해서 6분이서 자문위원 저희 사무실에서 오전에 미팅을 하고 오후에 또 이제 본사에 넘어가서 자문위원 회의하기로 했거든요. 저 대표님하고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유튜브 하루에 한 번씩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회사 도착해서 2시간 동안 유튜브 찍고 이제 9시에 이제 저희 자문위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. 요즘에는 거의 한 4시, 5시에 이제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9시, 10시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고 그날이 뭐할까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5시, 뭐 4시 이렇게 눈이 그냥 떠져요. 떠지는데 하도 안 피곤하고 하루하루가 또 어떤 서프라이즈,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보험 문의 주시고 또 이렇게 저한테 뭐 입사를 하겠다고 프라임에스에 입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시는지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설레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솔직히 하나도 안 피곤해요. 요즘에는 이제 일가가 하루에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회사 오면은 한 6시 되거든요. 그 6시부터 밤 한 10시, 11시까지는 일하고 퇴근한 것 같아요. 엊그저께 토요일날, 일요일날 그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이틀 동안 너무 빡세게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소진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한 10시, 11시에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좀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업무 보는 게 능률적으로도 괜찮고 아무래도 뭐 효율성이 좀 더 예,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엔 차라리 밤 좀 이렇게 11시, 12시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비 온다고 했었는데 날씨 좀 예, 꾸질꾸질하네요. 지금 비 올 것 같기도 한데요. 오늘 역시 또 저녁 때 자문위원들이랑 회의하고 나서 저녁 식사할 것 같아서 차를 놓고 왔습니다. 저는 웬만하면 차를 좀 놓고 다녀요. 왜냐면 너무 또 차 타고 다니면 좀 약간 게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매도 좀 많이 안녕하세요. 몸매도 좀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 삼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예, 저 같은 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. 한번 예, 차 끌고 오면 솔직히 좀 편한 거 삶 찾잖아요. 근데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내일 모레는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. 제주도에서 또 예, 유튜브 보시고 또 프라임에스에 입사 생각을 하시는 몇몇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제주도 넘어갈 거고요. 다음 주 수요일날에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우수관리자 이제 지점장님 상대로 이제 2시간 정도 또 교육이 잡혀 있어요. 유튜브 관리, 이제 관리자로서.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에는 부산 해운대 뿅 넘어가가지고 교육을 할 거고요. 또 가면서 또 이렇게 거기서 또 이제 아시는 이제 지점장님을 만나서 또 이제 상담하기로 했고 또 요즘에 전국 각지에서 그전에는 서울 경기도에서만 좀 연락 오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제가 좀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도 유튜브 보시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그럼 제가 전국 팔도 어디라도 해외에는 솔직히 힘들고요. 예, 뭐 독도, 울릉도 이런 데 빼놓고 정말 뭐 제주도 그리고 부산, 전라도 어디든 제가 보호망이 다 찾아가서 뭐 입사 상담, 지점 설치, 뭐 팀 단위 아니면 개인적으로 입사를 하셔도 제가 언제든지 달려갈 자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금 또 이제 6시인데 회사에 가면 제가 이제 또 스타트를 하겠죠. 근데 지금 저번 달까지만 해도 한 5월달, 6월달 한 15명, 20명 이상 저한테 입사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. 그리고 이제 코드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유튜브 노하우나 아니면 제가 DB 제공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아요.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팀이나 또 지점, 그 리쿠팅이나 보험 상담 다 오기 때문에 그 짬짬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이 약관 공부를 하거든요. 유튜브에 올리려면 또 컨텐츠를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잘못된 전달을 하면 또 악성 댓글도 달리고 또 그게 아니지 않냐 또 이렇게 항의 전화도 많이 와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각 회사마다 제가 원투사처럼 한 회사만 상품을 치가면 모르겠는데 손해보험 거의 12개, 그 생명보험 15, 16개 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 머리가 깨집니다. 각 회사마다 장단점 그리고
또 상품 교육도, 그리고 또 제가 알아야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저희 식구들도 제가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길인데요. 아무튼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유튜브 올릴 건데 저 보호망 보고 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. 또 이번 주 또 좋은 일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뭐 보험 상담이나 입사 상담 다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보호망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